여기는 블루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코딩 교육용 로봇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교육도 바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네. 이제 선생님들이나 지금 뭐 출판사나 네. 교육 회사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 로봇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돼 있는 아주 간단한 블록코딩 프로그램인데요. 준비 파렷이 돼 있고요. 이 로봇을 걷게 하고 싶으면 앞으로 걷기를 치고요. 지금 1로 돼 있는데 나는 세 걸음 가고 싶으니까 숫자를 3으로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하면요 차렷하고 앞으로 세 걸음 가서 다시 차렷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세 걸음 가서 차렷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걷는 동작을 만들기도 하고요. 춤 동작들 미리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동작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발레하고 약간 뭐 복잡한 조건문이나 반복문들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야,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로봇 대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픈소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드는 것처럼 이걸 더 간단하게 기초를 알게 만들어주겠네요. 예. 그렇죠. 간단히 코딩도 배울 수 있지만 네. 이 모터, 서브 모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로보틱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아까보다 좀 더 다양한 동작들을 하는 거죠. 코딩할 때는 이게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와이파이로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제일 안전한 거는 유선으로 네, 보내는 거라서 예,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 교실에서는 뭐 한 20명씩 동시에 데이터들 보내면 뭐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이름이 되게 웃기네요. 와리가리. 아 이거 되게 유서 깊은 이름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을 보면 이상해요. 마우스, 와리가리, 야호, 문워크 막 이런 게 있는데요. 틱톡도 있네요. 예, 초등학생들이 직접 이 동작을 파이썬으로 만들고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도 그냥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와리가리다? 예, 이렇게 커스텀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참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코딩 이런 그 메커니즘 똑같나요? 거의 똑같은데 얘는 이제 사물 인터넷 장치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센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30개 정도의 예제를 교육해드리고 있고 뭐 간단한 LED 제어해서 신호등 만드는 것부터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깜깜해지면 자동으로 뭐 수면등을 켜주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온도 습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온도 습도를 표시해주는 장치로 만들거나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뭔가 방범 장치나 아니면 사람이 몇 명 이동했는지 카운트하는 아.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기에 다른 센서들을 연결해서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오면 얼만큼 오는지 스마트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치를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네요. 이게 볼 때는 되게 심플한 제품인 것 같았는데 네. 액추에이터하고 많이 연결될 수 있게 해주면 이거 하나로 뭐 다 될 것 같은데요? 액추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기본 예제는 저희가 30개를 제공해주지만 학생들이 그걸 배우고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계속 네네. 새로운 장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한 제품입니다. 더욱더 선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로보월드에 대해서 한번 와서 둘러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 오셔가지고 한번 가족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 박수였습니다.